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회원 편의 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. 차트 높이 조절 및 매수 평균가 기준선을 표시할 수 있는 차트 개선과 주문 가격 입력 시 현재가, 매수 평균가 대비 가격 입력 기능 등입니다. 우선 PC 버전에만 적용되는 차트 개선은 매수 평균가 기준선 및 차트 높이 조절 기능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차트 보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차트 높이 조절은 거래소 시세 우상단에 위치한 설정 버튼을 누른 후 차트 높이를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버튼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. 사용 중인 해상도 환경에 적합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매수 평균가 기준선 추가 역시 설정 버튼을 누른 후 차트의 매수 평균가 기준선 노출을 체크해주면 됩니다. 차트 내 매수 평균가는 보유 코인의 매수 평균가가 직선으로 표시되며 우측 Y축을 통해 해당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.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웹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주면 됩니다. 또한 주문 가격 입력 시 현재가, 매수 평균가 대비 가격 입력 기능은 모바일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에서 주문 가격을 입력할 때 보다 편리하게 가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호가외 현재가, 매수 평균가 대비 설정을 추가한 것입니다. 설정값 대비 가격을 빠르게 확인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거래소 메뉴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암호화폐를 선택하고 주문 메뉴 선택, 가격, 수량, 총액 영역 선택, 키패드 왼쪽 하단에 호가 버튼을 누르고 호가 현재가 대비 평단가 대비 중 원하는 설정을 선택하면 됩니다. 선택한 설정에 따라 호가 현재가 매수 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가 평단가 대비 가격도 쉽게 선택 가능합니다. 설정값 대비 가격의 가격 표시 단위는 5%인데요. iOS 버전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.